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.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.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.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. 앞으로 뉴스입니다. 네,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 모레 저녁 6시 59분에 뜹니다. 아, 그런데 추석 당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.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는데요. 우리 시간 수요일 새벽에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계획입니다. 코로나19,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. 서울시는 노후되고 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25곳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.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네요.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주 코인 거래소 운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운영 중단 여부를 공지해야 하는데요.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 거래소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업이 종료됩니다.